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저희 앞에 이 미친 듯이 많은 햄버거들이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은 이거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지, 당연히. 굉장히, 안 나왔으니까. 굉장히 귀한 햄버거예요. 네. 아보카도를 넣은 햄버거라는 네. 거. 네네. 아보카도가 뭔지 아시죠? 아보카도. 네. 그거 씨앗 엄청 크고. 네. 이렇게 막 부드러운 거 있어요. 고소한 거. 촉촉하고. 그 롤에 들어가는 거. 롤? 무슨 롤? 그 막 캘리포니아 롤. 어 맞아, 거기도 들어가고. 그거 과카몰리 알아요? 멕시코 음식. 그 또띠아. 또띠아. 예, 펴봐주잖아 이렇게. 그 뭐지? 또띠아 그 말고? 그거, 또띠아 말고 그 그거 타코. 아! 타코. 타코. 타코에 막 넣어가지고 막 먹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와사비가 생각이 나가지고. 일단 저희가 이제 이거 리뷰를 할 거잖아요. 네. 껍데기부터 들어갈게요. 네. 껍데기부터 리뷰를 들어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이 먹방에서 껍데기 리뷰를 들어. 아보카도의 어떤 그 초록색을 네. 좀 약간 막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보카도가 사실은 이 손님격이거든요, 사실. 이거 그 상하이 치킨버거잖아요. 네네. 거기 아보카도가 딱 놀러온 손님인데, 사실은. 그치, 기본은 상하이죠. 특별한 손님이기 때문에 색깔을 아보카도색으로 바르는 거죠. 기분 좋게 약간 그 국빈 맞이하는 느낌으로. 먹기 전에 네. 감상 포인트는 아보카도의 질감을 얼만큼 그 잘 그 느끼고 표현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열어보죠. 한번 먹어볼게요. 뭐 토마토로 할게요. 네, 저 토마토 할게요. 전 베이컨으로 할게요. 든든하게. 야, 오늘 하루 그냥 든든하게 시작해야겠다. 야, 좋다. 야, 씨. 난 좀. 와. 와. 보여드려야 돼, 이거. 야, 언젠가부터 햄버거에 띠가 생기더라고요. 햄버거요? 네. 책처럼? 옛날 빅맥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띠가 생긴 게. 이게 띠를 넣는 거지? 이게 음식물이 이게 고정이 안 돼서 그런가? 이게? 어 그런가 봐요. 모양 유지하려고 예쁘게. 워낙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예. 여기 토마토가 들어있겠죠? 아 옆에 있네요. 옆에 토마토 있네. 있어. 토마토 있어. 한번 맛을 보죠. 과연 어떤 제품인지. 와. 좀 박쥐 같은 애야 얘가. 아보카도가. 박쥐요? 예. 왜요? 맛이 좀 짤 것 같으면 얘가 좀 잡아주고, 달 것 같으면 이렇게 좀 잡아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박쥐가 아니고 중재자지. 그러면 박쥐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게 박쥐고. 촉매? 뭐지? 그 뭐? 중화제? 네네. 연결고리. 아 좋다. 네. 아 제가 보니까 네. 이 아보카도가 네. 연결고리네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중매쟁이. 왜요? 아 서로 소개해준다. 빵과 패티를 어. 소개해줘. 토마토가 딱 여기 들어갔을 때 느낌은 어때요? 일단 씹었을 때 처음 느껴지는 게 그 패티가 되게 두툼하거든요. 그게 그 살 씹는 느낌이 먼저 느껴지고 그 다음에 토마토가 이제 느껴져요. 토마토의 그 과육이. 근데 아보카도는 처음에는 안 들어와. 처음에는 얘가 숨어있어요. 아~ 처음에는 아~ 왜냐면 처음 느껴지는 거는 이 패티의 살과 여기 소스가 약간 매콤하거든요. 그 상하이 소스, 그 네. 상하이 버거 소스예요. 네. 아보카도 처음에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다가 어. 나중에 은근하게 이제 고소함으로 치고 들어와 뒤에서. 아~ 그러니까 한입 베어 물자마자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익숙한 치킨 맛이 이렇게 막 느껴져서 치킨 버거 맛이 방심을 하고 있었어. 그렇지 그렇지. 마음을 놔요. 여기 목구멍에서 치킨이 말하는 거죠. 야 나 치킨이야 보내줘. 똑똑똑. 아 나야 나. 어 네. 나야 나. 그래서 방심해서 싹 목구멍을 풀어줬더니 쓱 들어오면서 뒤에 찰싹 예. 붙어있던 아보카도가 삐이 속았지? 그러면서 목구멍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 앞을 싹. 늦었어요. 이미 침투했어. 이미 고소함을 느껴버렸어. 느껴버렸어. 그래서 되게 고소해요. 치즈의 고소함하고는 달라. 근데 그게 싫진 않아. 싫지 않아요. 유쾌한 배신감이야 그게. 그게 느낌이 너무 배신을 당했는데 이렇게 유쾌할 수가 있을까? 이런 느낌? 왜 그게 왜냐면 고소함이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헤비한 고소함이 있어. 어, 어. 그거는 진짜 어떤 동물성 버터. 어. 요런 거에서 느껴져요. 예. 치즈. 예. 요거 아보카도 고소함이 약간 헤비한 고소함이 아니고 좀 가벼운 고소함이에요. 가벼워요? 네. 좀 뭐랄까 그 진한 맛이 아니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가벼워? 고소장으로 치면 고소하니까 한 장짜리야. 아... 주야 가벼워. 그런 거죠. 날치기, 날치기. 어, 소매치기인데 소매치기라고 할게. 왜냐면 은밀하게 침투하기 때문에 소매치기야. 2호선 순환선 어. 날치기. 근데 소매치기인데 내 걸 가져가는 게 아니야. 근데 소매에 넣어줘. 소매에 넣어주고. 근데 근데 사정이 있었어.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 일부러 날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이거 왜 했어요? 네? 그냥 이롭게 하려고. 홍익인간 정신. 아니 넣어줘니까 넣어준다니까. 네. 그러니까 소매 넣기를 하는 게. 유쾌함을 넣어줘요. 좀 못 살리게 됐는데? 은은하게 들어오는 게 있네요 확실히. 은은해 확실히. 막 그 치즈는 자격이 강하거든요. 근데 햄버거에 치즈도 많이 넣잖아요. 그쵸 그쵸. 그것도 그것만의 장점이 있고 아보카도 또 아보카도만의 또 고소함이 있네. 엄마. 엄마요? 응. 아보카도는 엄마예요. 왜 엄마예요? 있을 땐 몰라요 귀중함을. 어, 난 아는데? 소중함을 모르는데 엄마가 없으면은 전 알아요. 왜 알아요? 엄마는 엄마가 소중한 걸 모른다고요? 있을 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난 빠지겠습니다. 미팅 하잖아요. 네. 뭐 3대3 미팅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겠죠. 네. 나대는 친구가 있어. 나대면서 이제 뭐 분위기를 주도해. 그 친구는 혼자 돌아가요 보통. 근데, 분위기만 띄우고. 근데 은은하게 이렇게 앉아있던 친구. 네. 그 친구가 이제 성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막 나대는 네. 막 그러니까 치킨 패티는 막 나대. 그래서 분위기를 막 잡았어. 네. 근데 매칭은 잘생긴 은은한 아보카도가 된다는 거. 그냥 미소만 짓고 있던 아보카도가 돼. 그러니까 이게 치킨 패티랑 이게 어울려요. 어울려요. 맛있어요. 아보카도 토마토 버거, 아보카도 베이컨 버거 이제 먹어봤는데 네. 한 줄 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매콤함 사이로 은밀하게 침투하는 고소함. 마치 냉전 시대 스파이처럼 은밀하게 들어가. 네. 아보카도 베이컨 이거 한 줄 평 들어갑니다. 배신을 당했지만 네. 입꼬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보카도 뿐만이 아닐까요? 아 일단 나를 배신하긴 했어. 예. 근데 슬며시 입꼬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소매치기인 줄 알았는데 소매 넣기였다는 거. 아 그리고 그 뭐랄까 우리 둘의 네. 근데 아보카도 베이컨만의 강점이 또 있어요. 뭐예요? 이 토마토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거죠? 진짜 혀를 내두르게 해요. 혀가 없는 혀를 안 내밀었는데도 베이컨 네. 때문에 아까 처음에 보셨죠? 아 혀 혀를 내둘렀어요. 어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에요? 나는 이게 베이컨 이런 놀이도 할 수 있죠. 혀게 아니게 이렇게 해서. 아 나는 베이컨 괜찮은 거 같아. 이 짭조름한 맛이 또 이게 아보카도의 고소함이랑 만나면 네. 이 짠 거랑 고소한 거는 영원한 친구거든요. 단짠 단짠이 아니고 짜고 고소한 거. 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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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짠. 네 곧짠은 진짜 요거 7월 17일 제헌절에 나옵니다. 나 왜 제헌절에 나오는지 약간 알 것 같아. 왜요? 그 저지 드레드라는 영화를 보면은 예. 거기 이제 법관들이 나와요. 예. 막 총 들고 예. 그러면서 막 심판을 해. 그러면서 I am Rao 이러거든요. 내가 예. 법이라고. 어어 법이야. 그니까 그동안 너무 춘추전국 시대 이 햄버거 이 시장에서 예. 저지 드레드 저지 드레드가 돼서 예. 내가 다 이거 심판을 하겠다. 내가 예. 통일하러 왔다. 저는 뭐 약간 생각하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 재원절에서. 예. 어, 나는 그냥 합법적인 쾌감 뭐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어. 합법적인 쾌감 좋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영상이 저희는 이제 미리 먹어봤지만 네. 영상이 7월 17일 제헌절에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나가셔서 네. 이 쾌감 즐기실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아구아구 드세요. 단품은 얼마라고요?
단품 4,700원, 세트 5,900원. 그것으로 쾌감을 최대화, 최대치로 즐기실 수 있다는 거.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즉흥적으로 이거 아보카도 버거 로고송을 만들었거든요. 진짜 30초 만에 만들었어요. 아, 예, 원래 명곡은 빨리 나와. 오래 쓰면 잘 안 돼.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지랄 시. 따라따따따. 왜 안 해요? 따라따따따. 따라.